자, 이제 여러분들은 앞선 강좌를 통해서 성능의 개념이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전보다는 좀더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되셨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우리 책의 본론으로 넘어가서 유닉스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닉스와 성능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현재 운영 중인 많은 사이트들의 그 서버는 운영체제로 유닉스가 대부분 사용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100%는 아니지만 거의 많은 양의 점유율을 유닉스 운영체제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버의 운영체제로 사용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설명하려는 유닉스의 자원을 모니터링하는 명령어들, 자, 이거를 습득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 명령을 사용한다는 것은 서비스되는 시스템에 대한 성능, 퍼포먼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체크하고 관리하고 진단하는 이러한 일들의 가장 기본적인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런 명령어들에 대해서 소개를 할 건데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CPU, 메모리, 디스크 이렇게 세 가지 측면으로 컴퓨터가 운영되는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이세 가지 자원에 대해서 모니터링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최근에는 네트워크도 성능에 많은 영향을 주는 하나의 팩터이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 부분은 별도로 11장에서 따로 소개를 드릴 거고요. 2장에서는 CPU, 메모리, 디스크 이 측면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의 성능을 판단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CPU 하나만, 메모리 하나만 이렇게 한 가지의 자원만으로 판단을 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정보들을 종합을 통해서 어느 부분이 문제겠다, 앞으로 어떤 자원이 고갈이 되겠다, 이런 것들이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이 모여져서 종합적인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먼저 CPU에 대한 이야기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2장에서 여러분들이 본 적이 있을 텐데요. 2장 운영체제의 구조 중에서 프로세스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서 이 프로세스 상태 전이에 대한 그림을 살펴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의 그림과 다르다면 이 부분에 슬리핑 큐와 런 큐, 레디 큐가 더 붙었죠. 나머지 그림은 이전에 보셨을 건데요.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 유닉스 운영체제에서 태어난 프로세스는 포크웨어에서 태어난 프로세스는 레디 단계를 거쳐서 CPU를 배정을 받게 되면 수행이 되다가 배정받은 CPU의 점유 시간이 끝나게 되면 다시 준비 단계에서 자기 차례를 기다리다가 다시 또 러닝이 되는 이런 과정을 반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프로세스가 종료하게 되는 경우에는 뭐 이렇게 중지를 하게 되는 거고요. 종료가 되지 않았지만 프로그램의 모듈이나 운영 중인 환경상 입출력을 한다거나 아니면 블럭이 되는 어떤 펑션이 호출이 됐다거나 또는 슬립이라는 시스템 콜이 호출이 되는 경우에는 슬리핑 큐에서 그 상황이 끝날 때까지 대기를 하다가 상황이 끝나면 다시 준비 단계 큐에서 자기 차례를 기다리다가 CPU를 배정을 받으면 다시 러닝이 되는 이런 프로세스의 상태를 전이를 하게 되죠. 자, 이 그림이 왜 유닉스 시스템에 특히 CPU와 관련된 성능과 연관성이 있느냐.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죠. 자, 만약에 CPU가 하나가 있다면 러닝 단계에서 돌수 있는 프로세스는 역시 하나밖에 존재할 수가 없겠죠. 자, 그렇지만 요즘에는 멀티태스킹으로 운영체제가 수행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한 타임에 돌수 있는 프로세스는 하나지만 준비 단계나 슬리핑 단계에는 복수의 프로세스들이 존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레디 단계나 슬리핑 단계는 프로세스를 관리하기 위한 큐가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고요. 이큐 안에는 현재 대기 단계에 있거나 준비 단계에 있는 프로세스들의 정보가 들어가져야 되겠죠. 그리고 이 프로세스들의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각각의 큐를 관리하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어떤 프로세스를 먼저 선택을 할 건지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움직여지게 될 거고요. 그중에 하나가 어떤 스케줄링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상태에서 프로세스가 상태를 전역이 되는데 CPU가 최근에 서버들은 뭐 반드시 하나는 아니죠. 보통 웹 서버는 CPU가 보통 한 4개 정도 또는 8개 정도 DB 서버는 웹 서버보다는 더 많죠. 웹이나 와스 서버보다는 더
많은 개수를 갖게 되는데,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운영 중인 프로세스의 개수보다는 작을 수밖에 없는데요, CPU가. 자, 그렇기 때문에 성능과 관련해서 이 상태 전위의 그림을 살펴본다면, 이 레디 단계에 있는 큐에 프로세스의 정보가 많이 있다. 여기서 많이라는 게뭐 애매한 표현이지만, 뭐 20개, 30개씩 지금 이큐 안에 대기 중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느냐? 현재 이 시스템은 부활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 큐에 들어있는 프로세스의 정보가 적을수록 현재 운영 중인 이 시스템은 원활하게 수행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프로세스의 정보가 많이 프로세스들이 대기 오고 있다는 얘기는 뭔가 좀더 적체되고 있다는 거죠. 수행될 준비가 끝난 프로세스들이 이큐 안에서 혼잡하게 있다는 얘기는 준비는 다 끝났지만 CPU를 차지할 수 있는 CPU는 프로세스의 수보다는 작기 때문에 자기 차례를 기다려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준비를 다 끝내고 기다리는 프로세스들이 많다. 자, 이 얘기는 뭐냐? 현재 이 시스템은 부하 상태에 있는 거고요. 원활하게 서비스를 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CPU와 관련된 모니터링을 하는 명령어들은 이 큐의 개수를 카운트하는 거. 그래서 이 큐의 개수가 몇 개가 있느냐? 자, 그 수치를 가지고 현재 이 시스템은 원활하게 서비스를 할수 있는 그러한 어떤 CPU에 대한 리소스를 가지고 있다,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측면으로 CPU에 대한 수행하는 명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이 2장 운영체제 구조에서 이런 CPU나 메모리나 디스크와 관련된 내용들이 설명이 됐을 텐데요. 역시 그러한 부분들을 좀더 기능적으로 명령으로 살펴보는 과정이 또 10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CPU와 관련된 명령 살펴보는 것들을 뒤에서 보도록 하죠. 자, CPU에 대해서 살펴보는 명령으로 대표적인 것은 VM State라는 명령을 들 수가 있습니다. 사용 방법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자, 한번 보시죠. VM State와 함께 두 개의 인자를 입력을 할 수가 있는데요. 뭐 옵셔널하게 입력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나오는 인자는 성능 측정 주기를 초 단위로 지정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러한 행위를 몇번할 거냐, 성능 측정의 횟수를 지정을 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VM 스테이트가 많이 사용이 되는 이유는 꼭 CPU만이 아니라 디스크라든가 다른 메모리 뭐 이런 측면들의 자원을 복합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이 VM 스테이트가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일단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우리가 유닉스 시스템의 CPU에 대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VM 스테이트에서 나오는 결과물 중에서 이 CPU와 관련된 그러한 측면으로만 일단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PU와 관련해서 VM 스테이트가 출력해지는 성능 정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프로세스 파트와 CPU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밑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될 건데요. 앞장에서 보여드렸던 레디 큐에 있는 프로세스의 개수를 카운트하는 것, 어느 부분이 어느 필드가 그 숫자와 관련이 있냐면 여기에 있는 이 아래 항목, 이 부분이 런 큐, 실행 큐에 있는 실행 가능한 프로세스의 평균 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런 큐에 있는 이 값이 계속 지속적으로 뭐 어떤 일순간이 아니라 뭐 순간적으로는 뭐 10이든 20이든 이런 수치가 될수 있겠죠. 근데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20, 30, 40뭐 이런 식으로 어떤 숫자 값들이 나와지고 있다. 자, 이 얘기는 이 서버가 처리할 수 있는 어떤 CPU의 그 처리 능력보다 실제 수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프로세스들이 점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적체되고 있다라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판단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VM 스테이트를 통해서 CPU와 관련된 항목 중에 이 R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런 큐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이런 큐의 값이 몇이냐, 이 수치는 일반적으로 중요하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은 CPU가 하나일 때 나올 수 있는 이 적정한 런 큐의 마지노선은 이제 4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만약에 CPU가 두 개면 8, 8이 되겠죠. 그래서 요 정도까지는 괜찮다라고 보게 되는 거고요. 이 수치를 넘게 되면
일단은 과부하 상태다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진단을 하게 되는 거죠. 나머지 부분들은 뭐 읽어보시고요. 대기 큐에 들어있는 프로세스의 개수, 뭐 이런 부분이고요. 뭐 수압 아웃된 프로세스의 개수, 다 2장에서 설명된 그런 용어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상태의 개수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쨌든 이 프로세스와 관련해서는 이런 큐의 개수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VM 스테이트가 출력해주는 기능 중에 CPU와 관련된 부분을 보겠습니다. 프로세스도 CPU와 관련된 정보긴 하지만, 자, CPU를 현재 얼마를 사용을 하고 있느냐? CPU가 4개가 됐든 8개가 됐든 이 수치를 평균적으로 볼 때, 현재 운영 중인 시스템에 CPU를 100으로 놓고 볼때몇 프로 쓰고 있느냐? 자, 이런 측면에 대한 수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US 부분은 여기 보시면 뭐 유저 타임의 약자로 사용자 코드가 CPU를 점유한 그런 시간에 대한 백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SY는 시스템에서 실행을 한 CPU에 대한 점유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ID는 ID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사용 중이지 않는 CPU에 대한 백분율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는 이세 개의 합, 이세 개의 값을 합쳤을 때 100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US와 SY의 합이 현재 사용 중인 CPU의 총값이라고, 평균값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이 ID는 그 반대값이 되겠죠. 100에서 현재 사용 중이지 않은 CPU의 값을 빼게 되면 요두 개의 합이 되게 되는 걸 거고요. 자, 어쨌든 이세 개의 값 중에 뭘로 판단을 하시든 어쨌든 현재 CPU의 수치를 100으로 놓고 볼때 유저 어플리케이션 코드가 사용이 된 부분, 커널에서 사용을 한 부분, 그 다음에 사용 중이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CPU와 관련해서 판단을 할수 있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정보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아이들의 값이 제로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유저 부분이든 커널 부분이든 요두 가지 부분 중에서 어쨌든 CPU를 100%로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게 되겠죠. 아이들이 100이라는 얘기는 CPU가 100% 사용이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자, 그래서 이 아이들 값이 뭐 10이다. 이 얘기는 90%가 사용이 되고 있다는 거죠. 현재 운영 중인 시스템들을 보면 임계치를 대부분은 결정을 해놓고 운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회사에서 운영 중인 A라는 서버는 CPU라는 것은 100%를 원활하게 사용하는 것이 좋은 것이지만, 자, 그렇지만 아주 중요한 서비스가 이 A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서비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A의 CPU를 우리는 CPU의 사용량을 맥시멈을 70%로 보겠다. 70%가 넘어가면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CPU를 더 증설을 하거나 아니면 시스템을 더 확장을 하거나 새로운 모델로 더큰 걸로 바꾸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어떤 기준을 세워놓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회사는 70%를 맥시멈으로 보겠다. 더 넘으면 어쨌든 뭔가 문제 상황이라고 판단하겠다. 자, 이런 값들이 어떤 임계값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임계값이 70이 될 수도 있고 80이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경우에 100이 될 수도 있지만 사용될 수 있는 CPU의 맥시멈 값을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러한 임계값을 넘는 CPU의 사용률이 지속적으로 그러한 수치를 넘나들면서 사용이 되고 있다. 잠깐 튀는 걸 말고요. 튀는 거는 말고요. 지속적으로 그런 임계치의 값 이상으로 CPU가 사용 중이다.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는 뭐라고 판단해야 되느냐? CPU 이 시스템은 부하를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뭔가 부하를 받게 되는 원인을 해결을 해야 되겠지만 그게 해결이 되면 다시 임계치 이하로 CPU의 사용률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거는 진단 분석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현재 시점에서 볼 때는 명확하게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될 수가 있을 건데요. 첫 번째는 이 문제의 요인을 찾아서 해결했다. 그럼으로써 임계치 이상으로 다시 정상적인 상태로 CPU가 사용 중이다. 자, 그렇다면 문제를 찾음으로써 그 원인을 해결을 함으로써 다시 이제 원래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오게 된 거고요. 아무리 튜닝을 하고 했어도 지속적으로 이 시스템은 임계치 이상의 어떤 CPU를 사용을 하고 있더라. 자, 이런 경우에는 용량이 부족한 거죠. 아무리 진단 튜닝을 한다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자, 그런 경우에는 CPU를 더 증설을 하던가 아니면
현재 운영 중인 상황을 커버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의 서버로 다시 시스템을 교체를 하든가 뭐 이런 방법을 써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런 두 가지 방법으로 CPU가 임계치 이상으로 수행 중인 상황에 대한 어떤 그 해결 방법, 크게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측면으로 결론이 나게 될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뭘 해야 되느냐? 지속적으로 관리자는 CPU를 모니터링하는 명령, 그 중에서 지금 배운 VMState라는 명령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명령을 통해서 런큐의 프로세스의 개수가 몇 개씩 있는 건지, 또는 현재 CPU가 몇 프로를 사용 중인지, 이런 수치, CPU와 관련된 이 성능 수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그런 것들을 관리자들은 수행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임계치 이상으로 어떤 런큐라든가 CPU에 들어있는 수치가 임계치 이상으로 움직여지는 그런 상황을 포착을 했다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1번 그 어떤 문제점을 해결함으로써 다시 정상으로 가게 하든 아니면 용량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다시 교체를 하든 이러한 판단을 해서 원인을 해결을 하는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시스템이 운영되는 과정 속에서 계속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CPU와 관련돼서 융스 시스템의 자원을 체크를 하기 위해서 그중에 CPU 측면으로 본다면 VMState 측면에서는 다양한 어떤 성능 정보들을 내주지만 프로세서와 관련해서는 여기 있는 RPW나 이쪽에는 CPU의 사용률, US, SI, ID라는 부분을 유심히 보셔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CPU를 살펴보는 명령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닉스 시스템에서 시스템의 자원을 살펴보는 명령 중에서 많이 쓰이는 것들이 VMState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이유가 CPU만이 아니라 메모리나 디스크에 대한 상황까지도 총체적으로 정보를 보여주기 때문에 VMState를 많이 쓴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그와 같은 측면으로 SAR라는 명령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VMState처럼 CPU나 메모리나 디스크와 관련된 정보들을 다양하게 보여줄 수 있는 명령이기 때문에 같이 두 개의 명령어들이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뭐 그러한 부분을 공통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좀 VMState와 다른 측면으로 본다면 VMState 때는 총체적으로 그 성능에 대한 값을 출력을 해주지만 이 SAR에서는 옵션에 따라서 보여주는 명령어 출력 결과들이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CPU 측면으로만 본다면 SAR와 함께 마이너스 U나 마이너스 Q 옵션이 사용이 되면 CPU 측면의 정보들을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고요. 뒤에서 메모리와 관련해서도 또 SAR라는 명령이 나오게 될 텐데 그때는 또 다른 옵션이 사용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일단 CPU 측면으로만 보도록 하죠. 앞에서 VMState에 의해서 또는 프로세스의 상태 전이에 대해서 미리 우리가 선행을 하면서 왔기 때문에 SAR 부분에 대해서 크게 뭐 새롭게 뭔가를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인 측면이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사용 명령어 측면, 그 다음에 이 명령을 통해서 어떤 값들이 나오는가, 이 부분만 설명을 드리면 나머지는 이전에 설명드렸던 것들이 같이 연계돼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SAR와 함께 마이너스 U 옵션을 주게 되면 이러한 값들이 나와지게 되는데요. 앞에 VMState에서 봤던 CPU의 점유율과 같은 사용되는 그 점유율에 대한 정보가 마이너스 U 옵션에 의해서 나온다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VMState 때는 US, SI, ID 이렇게 세 개의 값으로 CPU의 사용 백분율이 나왔지만 SAR에 의해서는 이렇게 네 가지의 필드로 CPU 점유율이 출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US와 유저, SI와 시스 이 부분은 유저 레벨의 코드, 커널 레벨의 코드가 CPU를 점유한 그런 사용률로 1대1로 동일한 기능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 부분, 아이들 부분이 이두 개의 합에 반대되는 어떤 100에서 뺀 값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유효 시간인 거죠, CPU의. 그런 시간인 건데, 이 SAR에서는 좀더 세분화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VMState의 이 아이들 타임은 이 SAR에서의 두 개의 합시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WIO는 디스크 IO에 의해서 CPU가 기다리는
시간에 대한 백분율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아이들은 디스크 IO 외적인 측면으로 CPU를 기다리는 그런 시간에 대한 백분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이들은 이두 개의 합을 한꺼번에 표현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SAR 마이너스 U와 함께 1초의 어떤 간격을 가지고 5번 출력을 하라는 거죠. 요 인자는 VM 스테이트와 같은 측면으로 인터벌과 카운트로 사용이 되고 있는 건데요. 자, 그러면 유저나 시스 WIO 아이디라는 값이 이렇게 나와지게 되는 거고요. 요두 개의 합이 VM 스테이트의 아이디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명령을 쓰든 VM 스테이트 쓰든 SAR를 쓰든 요 값을 가지고 우리 운영 중인 그 회사에서 지정한 임계치 이상으로 CPU의 사용률이 사용이 되고 있느냐? 그에 또 더군다나 그게 또 지속적으로 그러한 임계치 이상의 값들이 사용이 되어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이 명령을 통해서 포착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VM 스테이트 때 프로세스가 상태 전이라면서 그 대기하는 큐에 대한 개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사르에서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큐 옵션과 함께 그러한 정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VM 스테이트의 런 큐에 해당되는 부분이 요 값으로 매핑이 되는 거죠. 실행 큐에 놓여 있는 실행 가능한 프로세스의 평균 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 있는 수가 적정한 수준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카운트가 된다면 서버가 가지고 있는 CPU 개수 대비 수행 중인 프로세스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실행 큐에서 적체되고 있다는 걸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현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사용자 측면에서는 응답 시간이 당연히 늦어지게 되는 거죠. 프로세스가 수행이 되어야 그 결과물이 사용자한테 전달이 되게 될 텐데, 수행되어야 될 프로세스가 실행 큐에서 계속 대기 중으로 자기가 CPU를 차지하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도 사용자 측면에서는 응답 시간으로 추가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의 서비스되는 성능에 대해서 퀄리티가 떨어진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도 여러분들은 VM 스테이트 쓰든 SAR와 함께 마이너스 Q 옵션을 쓰든 이런 큐에 해당되는 부분에 적정한 수치의 프로세스들의 카운트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들을 수시로 여러분들은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SAR와 함께 SAR에 대한 설명 중에서 한 가지 더 추가를 한다면 VM 스테이트보다 좋은 장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VM 스테이트가 갖지 않는 장점을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뭐냐면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U 옵션으로 CPU에 대한 사용률을 보든 마이너스 Q와 함께 프로세스의 Q의 상태를 카운트를 하든 다 보시면 명령어가 수행이 될때 여기에 시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SAR은 타임스탬프와 함께 수행 결과 성능 수치를 보여주기 때문에 나중에 이거를 파일로 떨궜을 때 어느 시점에 성능에 대한 정보인지를 서로 매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VM 스테이트 때는 이 타임스탬프가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좀 미완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SAR와 함께 사용이 되는 이 명령 그 출력 결과는 이렇게 타임스탬프를 찍어주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를 굳이 우리가 별도로 만들지 않아도 우리가 이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실제 저희들이 작업을 할 때는 VM 스테이트보다 SAR를 쓰는 그런 이유가 이 부분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부분을 참조해서 이 타임스탬프가 필요하다면 이렇게 SAR를 통해서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명령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PS라는 명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명령은 이전에 이미 우리가 학습한 바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성능과 관련해서 그 중에서도 CPU와 관련된 성능 측정의 명령 이 측면으로 PS를 다시 재고처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PS를 쓸때이 성능과 관련해서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보기 위해서 마이너스 AUX라는 옵션을 쓰셔야 되고요. 출력된 어떤 필드들의 값을 보면 대표적으로 유저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PID가 있고요. 커맨드가 있죠. 다이 수행 중인 이 프로세스 리스트에
어떤 상태, 해당되는 그 프로세스를 식별하기 위한 어떤 값들이 되겠죠. 유저 아이디가 되는 거고요. 이러한 커맨드를 통해서 프로세스가 수행이 됐는데 그때의 유저 아이디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운영체제에서 프로세스를 식별하기 위해서 배정한 프로세스 아이디가 이런 값을 갖는다라는 거죠. 자, 이런 정보를 통해서 내가 살펴보자는 프로세스를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이러한 정보를 갖는 프로세스가 현재 여기에 출력된 값의 어떤 CPU의 점유율을, 사용률을 사용 중이구나, 이런 부분을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CPU와 관련된 부분은 여기에 있는 요 퍼센트 CPU 이 부분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PS라는 명령은 앞서 살펴본 VMState나 SAR와의 어떤 차이점을 살펴본다면 두 개의 앞서 배웠던 명령들은 단위 시스템의 총체적인 어떤 CPU의 상태를 보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PS라는 명령은 말 그대로 개별적인 프로세스들의 각각의 CPU에 대한 사용률에 대해서 정보를 성능 정보를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PS를 이렇게 VMState나 SAR와 PS는 이러한 차이점을 갖게 되는데 이 PS를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으냐? 이제 저희들이 사용하는 측면으로 본다면 자, 만약에 VMState든 SAR를 통해서 임계치 이상의 CPU의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런 상황을 포착을 했다. 자, 그러면 이제 원인을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용량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뭔가 문제되는 이 프로세스가 있는지 그 프로세스의 어떤 기능적인 부분, 성능적인 부분만 해결하면 다시 정상적인 측면으로 원위치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진단 분석을 통해서 해결을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해야 되겠죠. 일단 SAR나 VMState를 통해서 증상은 포착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우선적으로 SAR나 VMState를 통해서 지속적인 CPU의 사용률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을 포착을 했다면 그 다음에는 PS를 통해서 지금 CPU를 70% 80% 임계치 이상으로 사용 중인 원인이 특정한 하나의 프로세스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많은 프로세스들의 그 CPU의 점유율이라든가 이런 복합적인 측면 때문에 그런 건지 그 부분을 먼저 일단 살펴봐야 되겠죠. 자, 그러려면 개별적인 프로세스에 대한 CPU 상태를 살펴보는 명령을 여러분들은 쓰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PS라는 명령을 통해서 예를 들면 이닛이라는 프로세스가 특이하게도 CPU를 CPU의 값에 90이라는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그렇다면은 총체적으로 VMState를 통해서 90% 이상의 CPU의 사용률을 나왔던 원인은 이 이닛이라는 프로세스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자, 이렇게 이런 측면일 때는 얘만 문제가 없다라는 거를 우리가 보장을 받으면 그렇다면 용량이 부족한 거고요. 또는 얘가 비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CPU 점유율이 임계치를 넘고 있었다면 얘에 대한 어떤 기능적인 부분이나 성능적인 부분에 대해서 튜닝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튜닝이 되고 나면 다시 정상적인 어떤 CPU의 사용률의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PS를 통해서 특정한 하나의 프로세스가 이런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거를 우리는 좀더이 진단을 하면서 좀더 우리가 어떤 추리를 하는 과정에서 더 나아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프로세스가 이런 문제를 많은 CPU의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진짜 그런 거냐? 용량을 늘려야 되는 거냐? 얘 때문에 아니면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비정상적으로 이런 게 있는 거냐? 그거를 해결해야 되는 거냐? 이런 측면으로 가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또 다른 측면으로 PS를 했더니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일부의 프로세스가 많은 양의 CPU를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세스의 리스트가 엄청나게 많이 리스트가 출력이 됐는데 그 프로세스들이 조금씩 조금씩 CPU를 다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점유율이 90을 넘더라. 자, 이런 측면의 상태가 보여지고 있다면 이 부분은 뭔가 이 시스템에서 수행 중인 동시에 수행을 해야 되는 프로세스의 개수가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만약에 이게 이 시스템이 웹 서버라고 보죠. 웹 서버라면 특히 우리 사용자들이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버튼을 누른 리퀘스트가 웹 서버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달이 됐을 거고요. 웹 서버는 그 데이터를 받아서 뭔가로 수행을 하기 위해서 프로세스가 움직이고 있겠죠.
자, 이런 수행 중인 프로세스의 개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PS를 했을 때 프로세스의 리스트가 장황하게 출력이 됐고, 각각의 프로세스들이 조금씩 CPU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 합이 90을 넘은 그런 상황이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측면으로 어떤 환경을 정의를 해놓고 우리가 추리를 한다면, 지금 이웹 서버는 사용자의 폭주로 인해서 특정한 웹과 관련된 웹 서버와 관련된 서비스라는 프로세스가 동시에 많이 수행 중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CPU가 특정한 하나의 프로세스 때문에 점유율이 높은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폭주에 의해서 많은 프로세스들이 동시에 수행을 하는 가운데 이런 CPU와 관련된 문제점이 발생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게 될 거고요. 이런 측면이라면 당연히 VM 스테이트나 사르를 통해서 볼때 런큐에 나오는 프로세스의 숫자가 정상적인 적정한 수치 이상으로 더또 숫자가 더 많아진 거를 여러분들은 같이 겸해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명확한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 거냐? 일단은 어쨌든 그 사용자의 그 동시 사용자에 대한 어떤 그 사용량을 커버할 수 없는 그러한 측면의 서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웹 서버를 더 늘린다든가 뭔가 좀 다른 측면에 어떤 뭔가를 보완을 시스템적으로 해주는 그런 결론을 내줘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VM 스테이트나 사르나 PS를 통해서 CPU와 관련된 정보를 우리는 얻게 되고요. 이 얻어진 정보를 통해서 진단 분석의 어떤 근본적인 기초 데이터로 우리는 사용을 함으로써 유닉스 시스템의 성능 관리에 어떤 시발점이 되는 그런 거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일단 가장 중요한 많이 사용이 되는 VM 스테이트, 사르, PS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자, 다음 파트에서는 메모리와 관련된 정보들로 성능 관리 정보들 명령 살펴보는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CPU와 관련된 부분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